사실은 요새는 제 컴패니언이 누군가 하면은 애견 요한은 사고 클라라입니다. 제가 마하를 그렇게 숭배하고 사랑하지만 제가 또 자꾸 가슴에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요한은 브람스. 브람스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천재, 그런 정말 이 사람이 또 가진 인내와 노력과 거기서 나온 작품들은 뭐 너무 기가 막히고 요새는 제가 한 가지 너무 좋은 게 브람스를 갖다가 유튜브이기 때문에 틈틈한 아무 곳이나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틈틈은 CD를 꺼내야 되고 어디 라이브를 가야 되는데 브람스의 송 리더도 또 탁 들으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브람스 송 사이클을 그렇게 아주 편하게 들은 거는 아이폰 가진 부부들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생각을 하냐. 그래서 브람스를 제가 주제에 가서 인터뷰를 한 줄 알고 뉴욕에서 살면서 강아지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딱 가는 보니까 아, 얘 이름을 뭐라고 부를까? 요한네스. 근데 제가 보니까 얘가 두고 데리고 너무 외로워서 한 마리를 또 기차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얘는 뭐라고 그냥 그냥 클라라지. 프리팅 매니저가 로봇은 어디냐? 아니 도대체 지금 어떻게 내가 로봇을 데려오냐? 그 복잡한 인연을 어떻게 만드냐? 그래서 지금 아들들은 미국에서 너무 잘하고 있고 하나는 장가 가서 5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이제 컴퓨터 엔지니어로 구글에 가서 너무 잘하고 있고 그래서 엄마는 이제 연주해라 그런 허락을 받고 지금 한국에 와서 제 컴패니언은 요한나스 클라라인데 얘네들이 사랑 같아요. 그래서 딱 한 클라라는 여기서 자고 요한은 지금까지 아침이라면 잘 자니? 냠냠 먹을까? 그러고 팔딱팔딱 뛰는 게 제 하루 시작입니다. 너무 즐거워요.